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16장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고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본인이 직접 고린도 교회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라도 그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그것으로라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헌금은 특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요청하는 헌금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가난한 성도들, 공동체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물과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들을 서로 돕고 나누는 데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4년이 넘는 큰 기근이,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 지역이 그 기근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통 유대교가 새로 생긴 이 기독교를 계속 핍박하는 일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기근과 핍박의 상황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을 또 어려운 우리 공동체의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헌금을 좀 해주시기를 요청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곧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은 사실 내가 힘써 해오던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도 이 일에 동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갈라디아와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미 헌금을 요청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해주십사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이 요청이나 권면하는 것 그 이상의 수준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권면이라기보다는 거의 명령 수준에 가깝죠. 그만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민감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런 교제가 없는 이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헌금에 대해서 주었던 이 바울의 지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또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당연한 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당시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2절, 3절에 보면 신비한 현상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홀연히 하늘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또 신비로운 현상이 눈에 보이게 되었고 특히 4절에서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터졌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신비로운 현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현상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 공동체 안에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물과 또 공동체성에 관한 변화였습니다. 45절, 46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의 특징이고 세상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삶과는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가 조금 과격한 말로 거지의 영이라고도 부르죠. 아무리 모으고 그 속을 채워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세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충만하시기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의 특징은 흘러 넘친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 흘러 넘치는 삶이 성령에 사로잡힌 삶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서로 나누게 되고 또 개인이나 가족끼리만 교제하는 삶을 넘어서 공동체와 함께 모일수록 더욱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첫 목회할 때에도 이 두 가지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것을 점점 좋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에 처음에는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성도님들이 또 댁으로 또 마을회관으로 그렇게 재빠르게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일 예배가 끝난 바로 그 시간이 전국 노래자랑이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매주 그것을 보던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도 교회에 머물기 시작하시고 또 예배 후에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저녁까지 먹고 가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제가 말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변화는 헌금의 변화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바울처럼 성도님들께 헌금을 하시라라는 말을 그렇게 담대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부임 처음 했을 때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하긴 하셨는데 대부분이 회비 개념이셨습니다. 교회에서 간식도 드리고 또 밥도 제공해드리고 하니까 성도님들의 양심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렇게 내시는 회비 정도였죠. 제가 그것이 왜 회비였는지 알 수 있었는가 하면 평소에 내는 헌금과 또 야외 예배 갈 때 내는 헌금 액수가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야외 예배를 가게 되면 대형 버스도 빌리고 또 좋은 데서 식사도 하고 또 미리 준비한 선물들, 과봉들도 이렇게 드리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저 몰래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이번에는 우리가 헌금을 한번 크게 합시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신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좀 주니까 우리가 회비를 많이 걷어야 된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이 예의가 너무 있으시고 또 사람 도리를 하시려고 그렇게 내시는 헌금이 너무 귀하긴 했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담대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본문 중에 헌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만 부득이하게 헌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시는 건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건지 그렇게 알려드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성도님들 중에 한 가정이 11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역사상 첫 11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 중에서는 주일 헌금 외에 감사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동행일기에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2016년 4월 10일 동행일기입니다. 헌금에 대한 강요나 언급을 말씀에 나올 때 빼고는 안 했는데도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동행일기에 기록하였고 그로부터 4개월 후에 8월 14일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헌금 기도를 하기 전에 헌금을 살펴보는데 두 분이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생신을 맞으신 분들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신앙이 자라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기도를 계속 기억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시간을 내 뜻대로만 사용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만 그 시골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점점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여 교회에서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또 주님께 자발적으로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이고 있는 이 선한목자교회 안에서도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가지는 성령 집회 시간에 드리는 목적헌금이 이전보다 몇 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목적헌금은 어려운 이웃들과 교회들을 돕는 그런 구제사역에 쓰여지는 헌금이지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이 때인데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헌금하는 그 목적헌금이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몇 주 전에는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죠. 그때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기간에 드려진 감사헌금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을 돕는 그런 구제헌금으로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어느 해의 특별 집회보다 더 많은 헌금이 모여졌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헌금에 대한 문제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것이죠. 당시에 서로 원수 같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미묘한 감정을 뛰어넘어야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뛰어넘어지게 된 것이죠. 또 기근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도 나의 물질을 더 어려운 이들과 나누며 헌금할 수 있었던 것은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 평생의 삶이 물질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의 관계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흘러넘치는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철저하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헌금을 하되 미리 준비하고 계획성 있게 하라 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헌금이 단순히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에 그제서야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어 적선하듯이 하지 마시고 매 주일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각자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때에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기에 가능하구나 하다는 것을 성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마음의 헌금을 매 주일마다 함께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의 헌금을 표현할 때에 여러분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너희의 은혜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헌금이 선물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그들이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흘려보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헌금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헌금을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헌금 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담겨 있는지를 보고 계시고 또 그 물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첫 헌금을 드린 사건이죠.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양 새끼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라는 책에서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다.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그것 자체에 선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소산을 드릴 때에 가인의 마음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가인의 예배에서의 본질은 그가 무엇을 드렸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생각이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도 또 예배드린 이후에도 가인은 동일하게 자신의 마음대로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단순히 헌금에 관한 설교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에 얼마나 민감하고 또 얼마나 그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고 또 큰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어떤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큰 일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도 있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찬양의 고백도 올려드리며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가고 서는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순종함으로 일할 때에 그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또 삶의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사에 성령에 민감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바울의 지금 솔직한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고 싶은 것입니다. 가서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며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자신의 원하는 마음 또 원하는 것들을 앞세우지 않고 모든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가운데 하겠다고 말하면서 지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디모데와 아볼레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이 가기는 것 대신에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는데, 그때 바울의 그 마음은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여러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고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가기에는 이 디모데가 너무도 연소하였고 또 성품도 유약한 성품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디모데가 그 고린도 교회 갈등 중에 갔을 때에 자칫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10절 말씀에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그렇다 치고 정작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가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걱정이 한보따리이고 또 큰 돌덩이가 가슴에 얹어 있는 것처럼 매일이 근심이 연속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디모데에게도 고린도 교회로 가는 것이 큰 부담이고 어려움이었지만 결국 그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12절부터 보면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파,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여러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시에 수려한 학문과 수사학에 능한 이 아볼로를 더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그 아볼로 선생님은 언제 다시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까? 라고 그런 내용을 적어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응답해 주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볼로에게 당신이 고린도 교회로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 번 권면했지만 아볼로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면
나의 주변에 또 성도들이 몰려들 것이고 또 나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교회 안에 또다시 파가 갈라지면서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가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아볼로를 시기하는 마음 없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 했던 이 바울도 대단하지만 아볼로도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유익보다 더 먼저 주님의 뜻을 앞세웠고 또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둘 다 사람 수준의 시기와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뿐이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고백이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아볼로 모두에게도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의 인기와 성공과 나의 뜻과 계획보다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때론 내가 가기 싫은 곳도 가게 되었고 내가 서고 싶은 자리에 남을 세워주기도 하였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않게 결단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안타깝게도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교회를 다시 세우고 또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것 뿐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그 한 번의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한 문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렇게 매사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허락하신 뜻에 순종할 때에 다시금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자신과 또 선한목자 교회와 모든 한국교회를 넘어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충만히 함께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또한 주님에게서만 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주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고백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성령 충만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거나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 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곳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아버지 헌신하며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거짓된 영에 거지의 영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좌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그렇게 주님께 먼저 드리고 철저하게 주의 자세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정에 믿음이 세워지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물질과 모든 시간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결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그 삶의 곳곳에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전도에 힘을 내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진정한 차별금지법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사람을 우상화하며 다스림 받는 일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류되어 있는 김정호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께 기도와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더 어려운 이들이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내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